안녕하십니까. 이해찬입니다. 서초항쟁 2주년 기념 온라인 촛불문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년 전 오늘 검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선언하고 검찰청 앞에서 100만 명 이상의 시민들께서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한분한 분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23년 만에 공수처 설치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또한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발까지 사주하며 수사권을 제멋대로 사용했고 야당과 내통해서 선거까지 개입한 사실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통제장치 없이 막대한 권한을 갖고 국민의 권리만 검찰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민주당이 힘을 모아 개혁을 완수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 영상으로나마 함께 할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서초동에 모여서 검찰개혁을 대규모로 외치던 촛불 집회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될 정의의 사도여야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특정 개인을 먼지털도 털어서 일가족을 공중분해 시키다시피 한그 사건이 아직도 우리 국민들 속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이 나라가 정의와 상식이 관철되는 합리적인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그 열망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 나라가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함께 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정치검찰 윤석열의 나는 청부 고발 사건으로 그 심각성을 드러냈습니다. 현란한 법 기술자들과 탐욕스러운 금융자본, 여론을 호도하는 수구 언론, 이들의 정치 부대인 보수 야당, 그리고 광고와 고액의 수입료, 후원금과 뒷돈으로 돈줄과 배후 역할을 다 해온 재벌들, 검, 언, 정, 경, 판의 카르텔, 이 부패한 기득권 동맹의 실체가 대장동 사건까지 연결됐습니다. 이들의 정치적 야심이 윤석열을 키웠고, 이들의 탐욕이 대장동 땅 투기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촛불 혁명으로 비로소 사회 대개혁의 원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 대신 협치 타령을 하고 수구 정당과 보수 언론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주춤거리고 물러서는 순간부터 개혁의 성문은 조금씩 닫혀 갔습니다. 민주당이 개혁 과제 앞에서 주춤거리고 눈치 보고 눈 감았을 때 타락한 정치 검찰은 권력 찬탈을 노리게 되었고 검, 언, 정, 카르텔은 마음껏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개혁의 길은 외롭고 처절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앞으로 수십 년 국민과 역사 앞에 개혁의 괴짜도 꺼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저 추미애 용기 내 다시 촛불, 다시 평화, 다시 하나의 깃발을 들게 된 것입니다. 지난 26년 오직 한길 개혁 노선을 걸어온 저 추미애 여러분, 촛불 시민과 함께 개혁 완수의 그날까지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전진합시다. 개국군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오늘 서초동 촛불시 서초항쟁 2주년 기념식입니다. 저도 그때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동지란 비가 오면 같이 비를 맞고 서 있어 주는 것.
우리는 검찰개혁 조국수호의 깃발을 들고 서초동에서 2년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게 나라냐? 적폐청산 촛불을 들었고 다시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제 대선입니다. 다시 한번 그 에너지를 모아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우리 서초동 촛불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원팀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직접 참석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제가 주선한 모임 때문에 개총수에게 통사정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서초동 촛불 정신으로 정권 재창출 여러분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개혁 서초항쟁 2주년입니다. 대검찰청 사거리에 만난 우리들은 서로 반가웠고 놀랬습니다. 100만이나 되는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 검찰개혁 외쳤습니다. 저는 민주당 검찰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는데요. 지금껏 검찰개혁 추진하고 있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윤석열 검찰청장이 그렇게 저항하다가 물러났고 새로운 검찰청장이 이제는 당연한 검찰개혁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미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됩니다. 꼭 갈 수 있습니다. 2주년 여러분과 함께 축하드립니다.